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1절 생각했습니다. 저희 파트너가 온다고 그래서 잠시 공항에 나가기 전에 이 아이스튜디오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 V스튜디오라고 하는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을 전 세계에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장이 올 때에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이 소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프레젠테이션 버추얼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2500 시리즈, 3500 시리즈에서는 새로 나오는 시리즈에서는 여기다가 VR 믹서 스위처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스튜디오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의 스위처, 지금 이제 학교도 학교 방송국 있죠. 스위처와 또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나로 해서 방송을 쉽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의미에서 멋진 방송용 버추얼 스튜디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장면들 다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쉽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저는 이 아이스 개발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발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강의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 자료 칠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이 모티베이션,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 이 안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학교 같은 데에 제가 한번 이 구글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방송을 하고 있나.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방송부 학생들이 배우고 또 거기에 이제 카메라도 작동을 하고 여기 학생들이 이제 스위처도 하고 뭐 교과도 올리고 자막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뒤에 이런 그 학교 그림을 붙이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 방송, 학교 방송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회 시간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걸 해서 교실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현듯 우리가 스마트 시대가 돼서 스마트 강의가 되다 보니까 교실은 물론이고 또 더 다른 곳에 나가야 되는데 이 같은 장비에서 기왕이면 좀 멋있게 방송을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고 그것을 저희 다림에서는 이렇게 다름의 M스튜디오나 혹은 I스튜디오만 놓으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기 카메라 작동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 방송을 교실뿐만 아니라 스마트 장치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방송을 하는데 필요할 때 생각했던 PD 또 카메라 작동자 그리고 그 카메라를 스위칭하고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방송실이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저처럼 혼자서 방송국을 운영한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 장면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바로 다림의 새로운 스마트 PD 펑션을 넣어서 이제 스마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스마트 방송을 하는데 아무런 동작하는 사람 없이 멋지게 방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이런 기능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작은 크로마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 그 방입니다. 제 방에서 그냥 제 자리에서 책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강의를 전문 방송국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방송하시는 분이 이것을 사용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이 아이스튜디오에서의 그 왜 혼자서 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선은 그 많은 분들이 스위처, 믹서, 카메라로 하나 찍고 또 하나 찍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방송실에는 이런 그 뒤에 배경 이것이 카메라로 잡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록 저렴한 카메라라 하더라도 저도 지금 그 좋지 않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뒤에 배경과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나 이제 엠스튜디오 더 간단한데 이것을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런 공간에서 제 노트북이 이상하게 지금 작동이 페이지가 혼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이런 공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뒤에 그림을 넣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넣는 것 대신 저희가 이 3D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한번 제가 스튜디오 배경을 바꾸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저 그림에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그림에다가 아주 제일 간단한 겁니다. 아이스튜디오의 2400, 250 시리즈에서 혹은 350에 하는 제일 초보적인 단계의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한번 제가 저 뒤에다가 물리시간이 돼서 이렇게 우주 공간을 띄워보면 우주 공간의 그림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한번 저기서 제가 이 바닥을 아예 없애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저 우주와 자연이 있는 것이 되는데 한번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간에 이런 그림을 넣었다. 그러면 마치 그 어떤 그 자연 풍경 안에 그 우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 그 앞에 부분을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뒤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합성해서 느낌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방송에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올려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넣어도 충분히 된다. 여기에 만약 여러분이 아까처럼 플로어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그 플로어가 되고 이렇게 내려주면 그것도 바꿀 수가 있게 돼서 자유롭게 이 모양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다른 거 혹은 자연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그냥 플로우를 한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월에다가 한번 제가 이런 집을 갖다 넣어놓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리사이징 기능이 있어서 만약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맞춰보면 저 창문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 창문으로 가게끔 여기서 그 이 부분을 바꿔주면은 저 안에 조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가 시작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 책상을 바꾼다. 만약 책상에서 색상을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면은 책상 색깔을 포토샵 쓰지 않고 여기서 다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그 뒤에다가 아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 만드는 것에서 카메라에 나오는 것이 아닌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간단한 이것은 지금 다름이 제공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의 아주 기본 세트 제작 방식이고 3D로
이런 방식의 제작하는 방이 무려 42가지가 있어서 2D나 3D로 만들게 됨으로써 저희는 스튜디오 제작과 거기에 들어간 카메라 액션,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크게 나오는데, 만약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실제 카메라가 아니라 그걸 바꾼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잡아서 이렇게 조정을 키우거나 줌도 할 수 있고 좌측 우측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장면마다 우리가 모니터, 즉 칠판을, 가상 칠판을 좀 키우겠다 하면은, 만약 우리가 모니터 1을 키운다라면 모니터 1을 그냥 이렇게 키워주면 되고, 배치 역시 자유롭게 이곳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면과 이런 장면, 또 더 나아간 장면들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이 프레임도, 이것이 비디오로 찍으면은 계속 이 모니터 프레임 컬러가 계속 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그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또 이 원룬 어떤 저 그림조차도 우리가 이 컬러를 이렇게 바꿔서 약간 초록색이나 혹은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강의를 할 때 이게 너무 밝으면은 선생님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걸 어둡게 만들 수도 있게 한 툴을 씀으로써, 다 마우스로 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걸 쓰게 되면 지금 있는 학교에서의 사내 학교 내 방송뿐만 아니라 이것이 스마트 방송으로 선생님 강의를 만드는 것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 방에 와서 아무 작동자 없이 켜서 자기 스튜디오를 하나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놀라운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방송은 이제 비디오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안에서 일반 스위처처럼도 쓰지만 가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이용하는 여러분의 방송국을 만들게 됨으로써 이렇게 교실에 있었던 강의는 이제 세상에 나가는 강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듯이 여러분 책상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비록 이것이 가격이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라 하지만 한번 이 장치를 설치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한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선생님의 이야기와 학교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 세상, 이제 여러분 직접 만들어서 더 멋진 세상으로의 정보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